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나하고 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같은 게 오는군요. 오야. 젓가락 4개가 왔습니다. 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됐나? 아, 내가 옆으로 가야겠네. 그래야지 나오니까. 아, 채팅창을 좀 위로 옮길까? 아, 이게 나중에 옮기기 귀찮아가지고. 김치 진짜 맛있어 보인다. 색깔 보십시오. 김치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그죠? 나만 그런 건가요? 되게 맛있어 보인다. 와, 생각보다 많았네. 와, 일단 크기를 보십시오. 이 정도 됩니다. 야. 간장 굳이 필요한가요? 없어도 될것 같은데? 간장 필요합니까? 없어도 되겠죠, 간장은.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밥 있어야 되나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 썸네일 하나 찍어야 돼. 뒤로 와서. 요렇게 해가지고. 아, 됐어. 오늘의 썸네일 정했어. 아, 밥 먹어야 됩니까? 원하시면 밥 가져올 수 있지. 간장 흘렸어. 아니, 어디요? 됐어. 두 개면 됐어. 아, 간장 여기 써야 되는데. 아이, 그냥 여기다 갖고 있지. 됐어.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또 덜게 좀 필요하겠네. 새우.
맛있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이 납니다. 채팅창 위치가 별로 안 좋구만. 일로 와. 여기다 해. 아, 여기가 제일 낫겠다. 차라리, 그치? 딱 내가 생각한 그 맛이에요. 여러분의 생각한 그 맛하고 똑같습니다. 아, 밥을 좀만 가져올까요? 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마우스만 먹을까요? 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밥 가져올까요? 가져왔습니다. 많이 가져왔지요. 좋았습니다. 아구찜도 아구찜인데 콩나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별로 안 매워. 누구요? 후구세느님 별풍선 10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10개인가요? 고맙습니다. 이게 중짜리죠? 중짜리. 와, 양 진짜 많다, 근데. 크게 아까 보셨지? 만원. 중짜리. 왜 또 누가 싸우는 거예요?
아, 새우가 또 있었군요. 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처음에 안 매웠거든요. 점점 매워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에 그 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미더덕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먹는 겁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을 때는 그냥 씹고 버렸던 것 같기도 한데. 아, 뜨거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아, 매워하는 연기 어떻습니까? 괜찮았나요? 매워하는 연기. 매워하는 연기. 아주 완벽했군요. 아, 연기 별로였습니까? 완벽했던 것 같은데. 아, 컵에 물이 있어가지고. 아, 콜라 나중에. 아, 뭐 연기가 완벽했죠. 다 깜빡 속고 말았어. 아구찜 양념에다가 콩나물 무치면 참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겠죠.
아, 요새 배가 부럽나 봐. 이걸로 한 3일 먹어야 되겠구만. 아, 또 새우가 있군. 아니, 얘네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인가? 살 말고 이제 껍질만 남았구나. 어우. 어우. 뜨거울 것 같고. 아, 밥을 좀더 가져올 걸 그랬나봐. 생각보다 밥이 좀 그렇네요.
아니, 아구를 먹어야겠어. 콩나물 말고. 아, 뜨거워요. 아, 매운 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뜨거워. 아, 찾았군요. 그때 찾았어. 뜨거워.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뜨거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 매운 강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매움입니다. 아, 아구찜 먹을 때 껍데기 꼭 먹어야 됩니까? 나왜 껍데기가 안 땡기냐? 쫄깃쫄깃하거든요. 아, 이게 뜯기가 귀찮아서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뜯기가 귀찮은 것 같아. 막상 먹으면 나쁘지 않거든. 맛있는데 땡기지가 않아. 쫄깃쫄깃 오동통통. 이런 걸 생각해보면 광고는 이제 사람 귀에 감기게끔 잘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찾았어. 아, 이제 뭐 먹을 만큼 다 먹긴 먹을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 밥 한 번 샥 먹으면 되겠군. 콩나물 조금 하고, 딱 그 정도 남아. 밥이랑 탁, 딱 좋게. 새우 찾아. 3만 원. 3만 원. 3만 원.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어제 뭐 남은 거 먹고 이제 뼈 같은 거 좀 비워주고 나중에 이제 밥하고 시약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지. 그래도 콩나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다. 그렇게 먹었는데도 사장님한테 이랬거든. 아 혼자 두 번 먹을 건데 어느 정도를 시키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중짜리를 추천해줬어. 그래서 중짜리를 시켰거든. 소하고 중하고 다른 게 뭘까? 소는 한 마리고 중은 한 마리 반인가? 소하고 중하고 대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구찜은? 새우가 딱 3개 들어있군요. 4개인가? 3개 먹었나? 더더 미더덕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씹었네. 아 옛날에 이런 느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주 구운 맛이었어. 아 좋았어 좋았어. 제어 맛도 좋았습니다. 어 구체요. 세게 딱 씹었는데 그게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딱 그 느낌. 아 이 느낌이었군요. 아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아 옛날에 그냥 맛있게 그냥 씹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우 부쳐있어. 아 다 제거했나요 이제? 밥을 먹으면 되는 것인가? 마지막 점검. 생각보다 미더덕이 많네요. 한 열 몇 개는 있는 것 같은데.
아, 팔 아파. 자꾸 골라내려니까 빡세네. 이렇게 하면 또 다음에 먹을 때는 편하게 먹을 수 있겠죠. 아, 밥하고 먹으면 맛있겠다. 아이, 빠바르기 귀찮아 죽겠네. 아, 아, 다 됐다. 와, 아, 생각보다 많아요. 자, 여기 밥그릇에 이 정도의 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뼈가 나왔지요.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거 엄청 커요. 이게 가득 있었어, 처음에. 이거 봐봐. 크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내 손으로 하면은, 손만 한 거지, 옆으로. 손이, 하긴, 이렇게 하면 모르니까. 3만원. 샐러드나 먹어야겠다. 아, 샐러드 있습니다. 매울 때마다 먹으라는 게 샐러드 아닙니까? 김치 색깔 맛있지 않나요? 김치 색깔. 아이고. 구워서. 두 번 나눠 먹으려고요. 나머지는 밥하고 있다 나중에 먹으려고. 아, 머리 제가 얘기해줬잖아요. 강용석 컷이요. 변호사 강용석 컷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거든요. 머리 짧게 잘라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딱 그 타이밍에 뉴스를 하고 있었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저렇게 짧게 잘라주세요. 그게 강용석 컷이었음. 저렇게 짧게 잘라주세요. 가슴 근육이 나오는 건가? 아, 이것으로 먹방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밥하고 제가 또 먹도록 하지요. 열심히 다 발라놨기 때문이지요. 아, 아, 고맙습니다. 됐고.